어느 날한 남자가 자신의 방에서 살해된 채 발견됐다. 피해자의 이름은 김썰남, 나이는 30세, 직업은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밝혀졌다. 김썰남은 컴퓨터를 하던 중 칼에 찔린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김썰남이 죽으면서 컴퓨터에 의문의 메시지를 남겼다. 78963-85123. 아마 이것은 다잉 메시지. 김썰남이 남긴 범인에 대한 힌트다. 이 암호만 풀면 범인은 금방 알 수 있다. 용의자는 4명으로 좁혀졌다. 첫 번째 용의자 김민철, 30세. 김썰남의 고등학교 친구이다. 3년 전 김썰남에게 700만원을 빌린 후 갚지 못하고 있다. 제가 설마 700만원 때문에 친구를 죽였겠습니까? 두 번째 용의자 고유리, 32세. 김썰남의 여자친구이다. 김썰남과 6년 동안 연애를 했지만 3일 전 김썰남이 바람 피우는 걸 목격했다. 전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썰남 씨를. 세 번째 용의자 정훈, 51세. 김썰남의 직장 사장이다. 최근에 김썰남이 회사에서 큰 실수를 하는 바람에 회사가 큰 손해를 입었다. 김썰남에게 화가 많이 난건 맞지만 죽었다니 안타깝구만. 네 번째 용의자 이유람, 23세. 김썰남 집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다. 평소에 층간소음 문제 때문에 김썰남과 몇번 싸운 적이 있다. 사람이 죽은 건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제 층간소음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겠군요. 이중 누가 범인일까? 영상을 잠시 멈추고 댓글로 범인을 추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범인은 바로 김썰남의 여자친구 고유리다. 김썰남이 남긴 다잉 메시지의 의미는 키보드 오른쪽에 있는 숫자 패드를 보면 알수 있다. 78963은 기억, 85123은 올을 나타내는데 이걸 합치면 고라는 글자가 된다. 김썰남은 칼에 찔린 후 고유리가 범인임을 알리기 위해 숨을 거두기 전에 메시지를 남겼다. 다잉 메시지를 한글로 쓰면 고유리가 보고 지울 수 있으니 고유리가 알아채지 못하도록 숫자로 나타냈던 것이다.